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이 신부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 신부 여기 앉으시죠.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 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열혈 사제 식당 사장님 겸 신부님 이문수 신부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아 저기 그 유기지에서 이렇게 신부님을 모시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영광입니다 제가. 아 지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예 저는 청년밥상 문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문수 신부입니다. 아 네. 정확하게 이게 이제 뭐 하는 곳인지. 아 식당인데요. 뭐 청년밥상 문간이라는 이름처럼 청년분들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아. 식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시작한 식당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신부님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또 식당 사장님이 되셨는지. 아 이게 시작은 조금 이제 가슴 아픈 사연인데요. 2015년 여름에 그 서울 대학로에 있는 고시원에서 생활하시던 한 청년분께서 이제 생활고에 또 지병과 함께 굶주림 끝에 좀 세상을 떠나는 가슴 아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서울의 고시촌 원룸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숨진 지 보름이나 된 걸로 추정이 되고요. 질병에 생활고까지 겪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사흘 전 한 원룸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건물 관리인이 밀린 월세를 받으러 찾아갔다 29살 황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뉴스를 보시고 어느 수녀님께서 아, 청년들이 좀 마음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제 저한테 신부님네 수도원에서 그런 식당을 좀 운영해달라는 제안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제가 살고 있는 이제 수도원에 돌아와서 저희 이제 신부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아,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래도 네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거 좋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당신이 해라. 예, 네, 뭐 우여곡절 끝에 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저 창업을 어쨌든 하는 거니까 예, 이게 이제 그 한 2년을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창업을 하셨는데 네. 메뉴도 그렇고 야 이게 준비할 게 한두 개가 아니어가지고 아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그런 분야여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네. 또 밥 먹으러 가서도 아, 이 식당은 좀 어떤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고 또 청년들은 어떤 식당을 좋아하나 아. 계속 이제 그런 것만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뭐 창업 설명회 이런 데도 다니시고. 가서 예, 그다음에 뭐 장사 잘하는 법 이런 책도 사서 보게 되고 예, 예. 이게 저 창업 비용이 하나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제 그 식당 장소를 찾은 다음에 보증금이 2천만 원에 월세가 이제 165만 원이더라고요. 어, 네. 이제 식당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뭐 주방도 인테리어. 새로 만들어야 되고 네.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실제로 이제 공사를 다 마치고 나서는 4천만 원이 조금 넘게 네, 들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그건 어디서 이렇게 좀 지원을? 처음에는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수도원에서 이제 돈을 지원을 해줬죠. 그리고서는 나중에는 이제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주변 분들한테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됐죠. 그 좀 식당 메뉴는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메뉴는 이제 김치찌개 한 가지만 팔고 있습니다. 아, 김치찌개 하나입니까? 네네. 아, 그럼 가격이 실례지만 어떻게? 가격은 3천 원을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청년들이 부담 없이 와서 식사했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이제 받고 있죠. 이게 근데 네. 그 밥은 무한 리필이고 네네. 라면, 햄, 어묵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로 사리도 또 네. 그러니까 할 수 있고요. 김치찌개 하나만 하면 좀 단조로우니까 청년들이 좀 좋아할 것 같은 라면으로 추가하게 됐죠. 이게 이제 1인분에 3,000원 추가 사리들은 1,000원씩. 예. 아, 이게 좀 무료라고 하면 청년 이 분들이 조금 오시지 않을까 봐. 네. 아무래도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좀 뭐 예를 들면 가난한 청년들을 위한 식당이다 그러면 청년들이 거기를 가는 순간
이제 자기가 어떻게 그래. 하는 걸 드러내게 되니까 그러기보다는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올 수 있는 식당이면 식당이다.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 대신 가격을 좀 저렴하게 정하게 됐고요. 근데 무엇보다 이게 저 한편으로 그 생각도 좀 드는데 이게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이게 네. 이제 운영이 좀 될까? 이게 한 3천 원 뭐 이게 뭐 밥은 또 무한 리필이고 네.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식당을 시작하고 나서 한 달 동안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요.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뭐 인건비에 임대료, 그다음에 재료비 뭐 등등등을 해서 뭐 한 달에 대략 26일 정도 일을 한다 치고 이제 나누기 26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아, 하루에 평균 30만 원의 매출이 있으면 아, 적자 없이 운영을 할 수 있구나. 그 계산이 아, 나온 거예요. 아, 하루에 30만 원만 되면? 네, 네. 아. 그래서 저희가 3천 원이니까 하루에 평균 100명의 손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매일 100명이 오신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니까 어쨌든 계속 적자이죠. 그래서 첫 해는 한 달 평균 한 200만 원 정도가 적자였고요. 한 달에요? 예, 예. 그 이듬해는 한 달 평균 한 250만 원 정도 적자더라고요. 그래도 또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네. 또 예. 아니 찾아오시는 손님들은 뭐 청년 식당이긴 합니다만 누구나 오실 수 있는 거죠? 예예 예. 남녀노소 누구나 다 오시고요. 처음에는 청년들만 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청년을 구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 들어오는 분들한테 그렇죠. 민증 검사를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마음이 청춘인데 그렇죠. 네. 실제로 이렇게 그 오셔서 맛있게 이렇게 드시는 모습을 보시면 좀 어떠세요? 사실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제일 밥을 많이 먹거든요. 아 많이 먹죠. 예 근데 네. 이제 저희는 이렇게 오더라도 꼭 사람 수대로 주문을 하지 않아도 돼요. 중고생들은 특히나 이제 뭐 아무래도 돈이 용돈이 네, 적으니까 그렇죠. 뭐 네 명이 오면 3인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아, 시켜서 이제 먹는데 밥은 한 세 그릇씩 먹어요. 두 당이요? 예, 예, 한 사람당. 한 사람당. 네, 그래서 그것도 고봉으로 뜨거든요. 아~ 이렇게 이게 이렇게 까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먹는 모습을 보면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배부르다. 아 근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와 우리가 이 식당 하길 진짜 잘했다. 어떻게 우리 네 분은 주문했어요? 상이죠. 아 상이죠? 아 아니 찌개 세 개. 네 찌개 3인분. 네 개하고. 아 라면 사리 네 개. 네. 근데 저는 혹시 궁금한 게 그 문빈이라고 하는 곳에 실제로 이제 진짜 돈이 없어서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저희가 이게 하나의 딜레마처럼 생각하는 게 정말 이 3천 원이라는 것 때문에 못 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손님분이 그분은 청년은 아니셨지만 계셨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돈을 내고 드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다가 일주일에 한 두 번 오시다가 한 3주 정도 지나서 아 친구님 천 원만 내고 천 원어치만 먹어도 될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그냥 편하게 드셔도 됩니다. 제가 저희 직원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려놓겠다. 저희는 뭐 사실 이게 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기 아니시니까.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근데 청년들은 오히려 더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친구님 뭐 제가 돈이 별로 없는데 좀 식사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말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 식당에 오는 청년분들 중에 뭐 어떤 분이 이렇게 좀 어려운지 아닌지 저로서는 사실 모릅니다. 그냥 편안하게 부담 없이 와서 식사하셨으면 하는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신부님의 마음이나 거기 계신 분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더 그런 얘기하기가 너무 미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이게 참 진짜 그러네요. 그 이 식당이 어디 있습니까? 아 예 서울 성북구 정릉이라는 동네. 아 예. 잘 알죠 정릉. 아세요? 제가 그 수유리 살았기 때문에. 아 예 예. 그 정릉에 예. 정릉시장이라는 그 시장 안에 있습니다. 아 그 아파트 단잡이 있는 시장? 네네네 맞습니다. 이제 아기자기한 나 아파트 있잖아. 예 아니 아파트 사이에 아담한 또 동네가. 네. 아, 예. 아니 제가 거기 아파트 후문 쪽인가에 연결돼가지고 이게 거기 아파트가 워낙 많아가지고 어떤 아파트든 연결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든 좀 한번. 예. 마음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조세. 네.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청년들한테 뭘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닌데 그 옥상을 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 옥상에 와서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그렇게 쉬다 가기만 해도 뭔가 좀 위로받고 충전받을 것 같은 뭐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차피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또 치열하게 고민하고 열심히 살아갈 거니까 여기 와서는 좀 편하게 머물다 갔으면 좋겠어요. 또 한편으로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또 좀 그 수도원에서 나오는 식사 메뉴는 또 무엇일지가 또 궁금해요. 뭐가 나옵니까? 우리 또 신부님께서는 뭘 드십니까? 저희 그냥 다들 드시는 평범한 걸 먹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김치찌개를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김치찌개? 네,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그 찌개 남은 거에 밥 말아 먹고 왔습니다. 지금 출근하셔도 김치찌개하고 하루 종일 보내시는데 근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 김치찌개 나 지금 얘기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났어요. 조그만 이 냄비에 맛있죠. 요만한 네. 냄비에 약간 얍짝한 냄비에 네. 1인분 정도 되는 김치찌개 딱 끓여서 거기다 라면 좀 넣고 밥에다가 달걀 프라이 하나 얹어가지고 거기다 말하면 달걀 하나를 넣어서 네네. 자기야 이거 미친다 이거 해골 맛이다 해골 맛 진짜 맛있어요. 아니 저는 궁금한 게요. 예예. 왜 신부님이 되신 거예요? 저 사실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기 전에는 저도 평범한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아니 지금 여기 보니까 네. 삼수하셔가지고 예. 고분자공학과를 나오셨어요? 아 진짜요? 네. 뭐 들어가서 이제 신나게 놀았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1학년 이제 겨울 방학 때 그 천주교에는 이제 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신자분들이 일상을 떠나서 뭐 이제 수도원 같은 곳에 가서 또 기도도 좀 더 집중하고 묵상도 하고 뭐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피정에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좀 아주 강렬하게 이제 가치관이 180도 바뀌었죠.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좀 주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그 맞아 신부님들은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네.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제 가족분들에게 신부님이 되시겠다라고 네. 하셨을 때 좀 어떠셨는지. 사실 뭐 저희 가족은 다 성당을 다니는 이제 신자이기는 했는데요. 어느 날 이제 제가 신학교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소문이. 얘기를 안 하셨군요. 예. 이제 저희 어머니도 이제 그 소문을 들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저한테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 엉뚱한 생각하지 말라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문이요? 하면서 모르는 척 네, 그렇게 이제 그날은 그렇게 넘기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제 마음에 좀 이제 결심이 선 다음에 부모님께 이렇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하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예, 어머니가 뭐라고. 그때 많이 좀 슬퍼하셨어요. 그러셨어요? 예, 예. 99년에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이렇게 가끔 이제 집에 전화를 하거든요. 안부 여쭙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뭐 아버지나 이제 동생이 이제 전화를 받고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머니 바꿔달라. 그럼 이제 어머니는 안 받으셨어요. 예. 통화를. 예, 한 2년 정도 그렇게 그러셨죠. 그러니까 마음이 좀 열리지 않으셨던 거죠. 예. 2년을 그렇게 좀 통화를 예, 안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조금 마음이 열리셨는데. 그러고 나서는 또 한 2년쯤 후에 돌아가셔가지고 예, 제가 이제 그 사제 서품을 받을 때는 못 보셨죠. 보셨으면 좋았습니다.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그 사제 서품 받는 모습을 보셨으면 그래도 어머니도 이렇게 기뻐하셨을 그러니까요. 예. 생각이 들죠. 예. Sunlight dances off the leaves. 제가 이제 부랴부랴 이제 병원에 갔을 때 어머님 이제 막 튜브 막 다 꽂고 계셨어요. 막. 그래갖고 엄마 좋았어요 하니까 눈은 뜨시더라고요. 근데 말은 전혀 못하죠. 막 튜브가 다 꽂혀 있으니까. 뭐 그러고서는 중환자실에 일주일 계시다가 돌아가셔서 얘기도 못 나눴죠. 그래서 제가 좀 후회했어요. 그 1년 동안 나는 여기에 집중한다고 전화도 한 통 안 했는데 이렇게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제가 열심히 일주일마다 계속 전화했을 텐데. 예. 근데 뭐 이게 사람 일은 알 수 없는 거니까. 엄마 잘 계시죠?
저도 여기서 열심히 살고 있고요. 엄마 덕분에 제가 성당을 다니게 됐죠.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신부도 되고 이렇게 나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니도 마음 편하게 잘 계시길 바래요. 나중에 우리 하늘에서 만나요. 아니 그 좀 어떻습니까? 오늘 좀 다 오늘 공통적으로 직업병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있는데 아, 예, 예. 신부님과 사장님이시잖아요. 지금 두 가지 직업이 있으신데 이게 직업병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뭐 식당을 가면 그냥 밥 먹고 나오고 그게 다였는데 뭐 언젠가는 이렇게 감자탕을 이렇게 먹으면서 야 이거 3,000원에 팔면 안 될까? 이거 어떻게 3,000원에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맛있는 거 먹으면 뭔지 알겠어. 그런 말을 이렇게 저도 그러니까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3,000원에 만들어야 돼. 예. 그러면 이제 신부님으로서의 직업병은 뭐 어떠십니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뜬금없이 경건한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냥 이제 뭐 근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뭐 그런 아 나도 모르게 자꾸 경건한 네.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럼 혹시 오늘 또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청년분들이 계실 텐데 예. 그분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뭐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저도 저의 청년 때 혹은 20대 때를 보면 그때의 특징은 어떤 불안인 것 같아요. 좀 뭔가 늘 어떤 불안을 좀 안고 지내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시기이고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이제 좌절하거나 뭐 낙담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라도 이렇게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힘든데 힘내라는 말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라고 뭐 많이들 네. 하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을 보면 다들 굉장히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열심히 애를 쓰는 만큼 보상이랄까? 그런 걸 못 얻는 것 같아서 더 이렇게 좀 안쓰러워요. 예. 지금은 점점점 뭔가 이렇게 더 좁아지는 느낌이어서 스트레스는 더 많은 것 같고 왠지 저 때보다 아마 저도 그냥 수도원 안에만 있었다면 뭐 청년들이 찾아오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식당이라고 하는 곳에 그러니까 세상 안으로 한 발자국 더 나와 있으니까 그분들도 이렇게 다가오기가 좀 더 쉽지 않았을까.